네, 써네리 타임 시작합니다. JTC 드럼 앤 루프. 오, 이거 이렇게 미니로 나왔다고? 네, 뉴엑스 미니 페달 시리즈고요. 그쵸, 루프는 좀 작으면 좋죠. 괜히 커서 제가 루프를 한 21만 원에 당근에서 샀었는데 안 쓰죠 지금. 네, 그냥 샀어요 그냥. 오, 와우. 파랑색에 펄이 묻어있는 질감의 외관이에요. 셀렉트, 여기 이제 드럼 리듬, 락, 뭐 브리티쉬, 펑크, R&B, 뭐 DMC, 스트레, 오 되게 많네. 팝, 비트 뭐 이런 게. 오 되게 많네요. 그리고 드럼 플레이, 뭐 그쵸? 일시정지, 그리고 레벨이 있고요. 아마 루프는 이걸로, 네, 뭐 더블 클릭, 원 클릭 이렇게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. 드럼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, 네, 여기 LED로 표시가 될 거고요. 오! USB가 있어. 이거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죠.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네,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하네요. 네, 170g. 네, 자 그럼 JTC 루프 드럼, 네, 사운드 들어볼게요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예! Yes. 네, 오늘 함께 알아볼 페달은요, JTC 드럼 앤 루프 뉴엑스입니다. 그래서 얘는 드럼 비트를 11개의 드럼 비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. 24비트 고해상도 오디오 음질, 최대 6분을 녹음할 수 있어요. 오, 6분이면 충분하죠? 엄청 길게 녹음을 한 거. 6분이면 곡 한 곡, 두 곡 녹음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자동 감지 드럼 머신이 있는 이거라고 하는데, 뭐 자동 감지를 해봤자 그런 거죠. 그냥 이 뭐야 클릭하면은 이제 스피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느낌. 여기는 드럼 패턴하고 레벨밖에 없네요. 이거는 네, 패턴하고 레벨, 이것도 이제 드럼 레벨 말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노브는 드럼에 관련된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루퍼는 이거 하나로 다. 네, 루퍼는 그냥 안에 시스템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풋스위치로 다 연결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이것도 드럼 플레이구나. 드럼 플레이. 네, 플레이 포즈. 버튼이에요. 그래서 그 누르면 나와요 바로. 네, 우선 드럼 머신부터 좀 보면은 누르면요 여기 드럼 깜빡깜빡. 비트, 비트 추가나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루프 실행을 안 했잖아요. 네. 여기에서 탭 템포를 하면은 템포를 바꿀 수 있죠. 뭐 이 정도. 그 다음에 루프 하면 그냥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? 네네, 드럼을 키고요. 원, 원, 투, 쓰리, 포. 할게요. 하면 이제 녹음이 돼 있잖아요. 오케이. 자, 여기에서 그 위에 더빙 해볼게요. 원. 두 번 클릭하면은 멈춤. 어허. 네. 그리고 이 멈춘 상태에서 홀드해서 눌러주시면 네. 클린, 아, 클리어 되는 거예요. 네. 그냥 플레이 중에 홀드를 누르면 언두가 돼요. 아하. 그리고 그 언두 상태에서 다시 홀드를 누르면 리두가 되고. 그냥 홀드는 리두 언두고 스톱한 상태에서 홀드를 해야 클리어가 됩니다. 어허. 네. 지금 누르면 다 지워지나요? 지금 지금 누르면 다 지워져요. 다 지워져. 네, 이렇게 다 지워져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조작법은 되게 간단해요. 보통 루프에 나와 있는 진짜 기본적인 모든 루프는 다 이런 조작법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멀티 이펙터에도 있죠. 네, 쓰시기에는 되게 편리하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드럼 나오니까 굉장히 꽉 차네요. 그렇죠. 그냥 혼자 놀기에 네. 너무 좋죠. 그러면 우리 드럼 리듬 다이를 좀 들어볼까요? 우선은 맨 여기가 메트로놈이고. 네, 그러면 지금 탭 템포를 이걸 설정하면 전 네. 드럼 패턴에 다 그 박자가 먹는 거죠? 그렇죠. 네. 드럼 패턴은 다 다양하지만 템포는 일정해요. 탭 템포로 만들어 놓은 템포. 여기서 지금 탭 템포를 좀 느리게 해볼까요? 느려졌다. 그럼 다른 패턴도
어우, 메탈인데 이거. 어우, 좀 블루지한데요? 이건 락이, 그냥 8비트 락이고. 오. 좋다. 발라드 같은. 그리고 펑크? R&B? R&B. 어, 뭐 이거네. 라틴이래, 라틴. 그리고 댄스. 뜨뜨따. 네, 제가 블루스로 해드릴게요, 블루스. 됐다, 좋다. 해볼까요? 3, 4. 하나, 둘, 3, 4. 갑니다. 와, 잘했다. 우리가 한 루프 플레이 중에 제일 잘했다. 제일 잘했어, 제일 잘했어. 이 드럼이 딱 잡아주니까. 자, 여기에서 언두. 오, 하나 언두. 눈도 없애려면? 눈도 없애려면? 이것도 눈 없애려면? 이거 아니요? 아, 리드! 어, 리드! 리드. 그니까 맨 위에 있는 것만 없앴다가 여기다가 할 수가 있어요. 다시 빼! 언두? 근데 세우고? 멈춘 상태에서 됐어? 홀드하면? 다 지워지고. 다 지워졌어. 어이. 오, 예. 어, 증거인멸이 아주 잘했네. 아주 깔끔하죠?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얘는 무려 가격이 지금 기분 좋은 20% 할인가네요. 네. 12만 8천원. 웬일이냐 이거. 한 5만 8천원 받지. 아, 얘는 이제 어, 모르겠어요. 이거 어.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 가지고 생색내는 건가? 네, 더블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. 예. 네, 네. 보통 5만 8천 원인데 12만 원 네. 정도가 네. 되네요. 근데 루퍼 12만 원이면 싼 거죠? 그렇죠. 제가 네. 우리 집에 있는 루퍼가 네. 당근마켓에서 사신 거예요? 왜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24만 원 주고 샀어요. 오, 좋은 거네. 근데 그거는 마이크 그 캐논잭이 되는 거라서 아, CA가 되는 더 거라서 좀, 했는데 안 쓰고 있죠. 이만해요, 이만해. 여기 이만해. 진짜? 네. 오, 그건 뭐 루퍼의 끝판왕인가 봐요. 어, 예,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투 채널로 돼 있어. 듀얼이에요. 아, 그거 비싸다고. 뺐다 꼈다 하고 막 중간에서 뺐다가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데 뭐. 한 번도 안 썼어요. 다시 당근에 팔아요. 재당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재당근. 아, 근데 얘를 보니까 와, 얘를 두 개를 살까? 뭐 이런 그것도 생각.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제 거 팔고 얘 두 개 살 수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참, 한 줄 평 주시죠? 예, 손안의 드러머. 아, 예. 진정한 워먼밴드의 시대가 간단하게 왔구나! 오케이. 아, 이거 드럼 너무 11개 비트면 뭐. 우리, 너무 다 있는 거 아닌가요? 우리 드러머도 이제 필요가 네. 없어질 때가 됐죠. 아, 진광아. 그러니까 미안해, 진광아. 네.
하우스 레코딩을 하면서 드럼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고 네. 하니까 드러머들이 아, 또 드러머가 잘 없어요 지금 요새. 또 금드럼인가? 금드럼은 금베이스인데 이게 금 루퍼가 나오니까. 그렇죠. 루퍼 퀄리티도 높아지고. 네, 금 루퍼가 나오니까 그냥 루퍼만 되는 것도. 네. 야 이거 참 생각 누가 했는지 참 잘했다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 거 막 3분밖에 녹음 안 되고 막 이랬는데. 그렇죠. 더빙도 별로 안 됐었어요. 네, 몇 개 안 됐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작지 네. 드럼 들어있지. 네. 6분 녹음 되지. 뭐 무한대 리피 네. 저거 더빙 되지. 이거는 뭐 그렇죠. 진광아 미안하다 뭐 이거다. 괜히 드러머들한테 미안해지는 네. 네, 드럼 이런 거 나오면 아 이때까지 드러머들이 너무 누렸어. 아 그래 네, 맞아. 공연 올 때도 스택 하나만 들고 오고 말이야. 드럼 세트를 들고 다녀야지. 네, 그러니까 말이야. 적어도 스네어랑 페달 정도 좀 들고 다녀라 좀. 네 농담이고요. 네. 네 우리 드러머들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. 네, 열심히 같이 함께 해봅시다. 네. 네. 자 그러면 한두 명 들었으니까 8,000원. 아 이런 간단한 루프 나오면 좋죠. 너무 재밌죠. 몇 대 몇? 88. 아 예. 아 텔레파시가 아주 잘 안 바꾸셨네요. 예. 네. 자 오늘 루프 그리고 드럼 머신 드럼 앤 루프 네, JTC 네 함께 해봤고요. 네. 눅스에서 뭐 나중에 뒤늦게 나온 미니 시리즈에서 추가로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연습하는데 좀 도움 많이 되고 재밌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.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